여러분의 오빠야 가수 황영봉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공연입니다. 야, 이게 제가 겨울부터 콘서트를 좀 하긴 했지만 3일 연속 공연이 제가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저보다도 예 저보다도 더 팬 여러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보니까 맞아요? 네. 아닌 것 같은데 기분 탓이에요 제가? 아니 그러니까 쓰러지면 어쩌냐고. 아니 제가 근데 그렇게 약해 보여요 체력이? 네. 네. 체력 좋아요. 네? 아니 뭐 근육이라도 보여드려요? 네. 이거 어떻게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있어요. 네. 무대에서는 멋질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네. 아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뭐 기절할까봐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. 네. 앰뷸런스가 한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 다 모시고 가면 어떻게 갑니까 그거. 야 어쨌든 오늘 서울 마지막 공연인 만큼 더욱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꼬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소식 들으셨습니까? 황영웅 콘서트 제목이 바뀌었다는 소식. 금지 초문? 봄날의 고백이잖아요. 봄날의 유혹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. 또 바뀌었어요. 봄날의 도발로 봄날의 도발로 바뀌었어요. 아니 자꾸 바뀌고 있어요. 왜 그러는 거예요? 야, 뭐 그만큼 뭐 제 뭐 저의 뭐 유혹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소리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형님들한테도 한 말씀 드려야겠죠? 형님들도 방심하시면은 안 됩니다. 영웅이의 유혹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은 황영웅 콘서트 봄날의 고백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. 일단 이 노래는 좀 분위기 있게 시작을 해야 돼서 자리를 좀 옮겨 볼게요. 아니 오늘 사람이 너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앉아서 해야 돼. 앉아서 아시죠? 알어 알어. 어때요? 괜찮아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음악 주세요.